주로 성도님의 주문이 될 때입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이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 인생 현황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여자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금 꽃 가자고 한계를 갖다 했습니다.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어느 때나 있는 현황 앞에 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오락할 때가 있을 저희들이 압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이런 시간 통해서 특별히 유력되신 분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슬픈 마음과 거짓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. 특별히 또 우리 더러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지 주님 앞에 또 우리의 하나님을 보실 때 바랄 수 있는지 주님 앞에 증언받을 것이 없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는 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알려 주십시오. 또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달합니다. 말씀 통해서 우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유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고민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귀한 것들 물러받아서 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더 큰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큰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자로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해 나누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